그 첫 번째로 그 심리사인데요. 그 빵은 그 끊임없이 많은 뮤지션이나 밴드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그런 밴드들이 나가고 좀 성장하고 이런 거를 이제 꿈꾸면서 이렇게 내년 이제 그 EBS 뭐 헬로루티 이런 거 있으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헬로루티들이 꾸준히 이렇게 나오는 클럽으로 이제 성장하고 싶은 욕심들이 많아서 아무튼 올해도 어느 해보다 많은 밴드나 뮤지션들이 빵에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렇게 두 가지 솔로와 밴드 팀상을 이렇게 주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할게요. 그 시상은 작년에 신인상을 받은 보디스의 전상훈 씨가 해주시죠. 2009년 빵 모델. 솔로 부문 신인상. 석수는 2009년 빵에서 활동을 시작해 멋진 맛과 열정 있는 공연으로 빵 무대를 지낸 뮤지션으로서 빵 미래가 있는 라이브 클럽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였기에 이상한데 2009년 12월 30일 라이브 클럽 빵 석순 씨 나오십니다. 꼭 그렇진 않았지만 구름이 예쁜 기분이었어. 안녕하세요, 석준입니다. 네. 제가 뭐 말을 못하니까 어디 크지 말아요. 에이스들을 위해서. 신상 받았나요? 네. 이렇게 연말에 빵에서 이런 거 하는지 몰랐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정도 다 되고요. 저희가 지금 내주신 그 제가 앨범을 내주신 소다, 올드피쉬, 이제 좀 이따 공연하시겠죠? 네, 거기, 그 형님하고, 네, 빵 사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. 유! 저 밝은 모습 알아요. 2009년 빵 오드 밴드 모은 신예상. 2009년 빵에서 활동을 시작해 멋진 음악과 열정 있는 공연으로 빵 무대를 빛낸 밴드로서 빵 미래가 있는 라이브 클럽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였기에 이상들이 2009년 12월 30일 라이브 클럽 빵 밴드 얄리들 모았대요. 뉴트로지나 핸드크림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는 네, 저희가 좀 토끼가 없어서 저희는 2009년 1월부터 한 네, 지금까지 계속 빵을 띄우고 있었는데요. 빵을 띄우고 네. 빵에서 공연을 했는데요. 네, 사장님이 이런 상을 주실 줄은 몰랐어요. 사실 저희 공연할 때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도 많이 세워주셨는데 그때마다 뭐 한 10명 정도 있곤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네, 이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
되게 다 열중이셔서 하고 있네요. 네, 하여간 너무 감사드리고 2010년에도 빵에서 봬요. 다음은 최대 공연인데요. 그 작년 제가 정확하게 빵에서 며칠 공연한지 모르겠는데 꽤 많이 했어요. 뭐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했으니까. 그리고 저 숫자는 좀 세보니까는 빵에서 뭐 한 번 이상 공연한 팀이 대략 한 190팀가량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가운데 이렇게 그 한 뭐 16번 이상 공연한 팀은 한 10팀가량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그 뭐 다다익선은 아니겠지만 그 많은 뭐 뮤지션과 밴드들이 빵에서 공연해줘서 빵은 참 든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최다 공연상은 방금 공연한 그 군선연단 김원구 씨가 수상. 잘생겼다. 저는 처음에 사장님 뭐 얘기해가지고 제가 타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시작만 하고. 이게 안에 있는 거예요? 이 탁상에 보면 솔직히 얼굴이 지금 선배님 참 좋습니다. 최다 공연상 2009 빵 어워드. 2009년 멋진 음악과 열정 있는 공연으로 빵 무대를 가장 많이 빛낸 뮤지션으로서 빵이 성숙한 라이브 클럽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. Look and listen. 축하합니다. 작년에 올해구나 26번 공연했대요. 축하드립니다. 올해 5월에 1년이 됐는데 100번 공연을 했었어요. 그리고 거의 그 절반이 더 빵에서 한 공연이었고 저 최다 공연상은 늦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너무 네, 저희는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선물 너무 좋은 거 받아서 따뜻하겠다. 아 그리고 빵이 계속 이렇게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저기 있는 분들 모두 사랑해요.